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화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로 자라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의 참모습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하나 되었듯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게 이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때 제 삶의 모든 것이, 아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도 바뀌고요, 차도 바뀌고요, 다니던 학원도 끊기고요, 용돈도 줄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변화를 꼽으라면 교회가 제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학교를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교회에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남과 비례하게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부목사의 아들로 살 때보다 담임 목사의 아들로 살 때 성도님들과 교제할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성도님이셨는데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당장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이라 교회에 계셨거든요. 지금 교회에 계셔서 못 바꿔드린다, 어렵다라고 하니까 당장 바꾸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욕을 한마디 하신 게 아니라요, 제 기억에 한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 욕설을 들으며 제가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동급생들끼리 거친 말을 쓰는 것 제가 들어서 뭐 욕을 모르는 것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제 귀에다 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긴 시간 욕을 듣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술을 드시고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분이 안 풀려서 목사에게 그 마음을 토로하려고 하시다가, 하소연하려고 하시다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전화기를 그냥 내려놨어도 괜찮았을 텐데 어린 마음에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성도님이 먼저 전화를 끊으셨지만 저는 그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부들부들 거리는 손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여전히 그분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에 그분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몇 주가 지난 후에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그 사과가 제 마음의 상처를 덮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어깨가 참 무거워 보였어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좋을 때는 다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떠나가게 되자 상처만 남고 비난만 남고 눈물만 남더라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목회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느껴졌어요. 어렵다라는 단어 하나에 수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그 마음을 하나하나 토파봤어요.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아,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구나. 교회 하나 될 수 없구나. 그러한 확신이 제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참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눈물이었는지 제 마음에 하나됨을 신뢰하지 못한 비참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눈물 끝에 수많은 마음들이 제 마음에서 사그라질 즈음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마음이 제게 왜 있지요? 하나님께서 즉각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사람 일렬로 나열해보면 그 맨 앞자리에 내가 있는데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비록 상처 있고 분열 있고 어려움 있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꿈을 키웠거든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했거든요. 교회를 통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를 목사로까지 불러주셨거든요. 저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에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 되는 거 안 되면 안 할 거니? 아니요 주님, 해야지요. 해야지요. 제가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됨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을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선한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든 작가의 그 솜씨를 드러내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이라는 단어 헬라어 포이에마인데요. 여기에서 영어 시라는 뜻의 포엠이 왔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두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정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많은 사역과 모든 시간들이 좋지만 유독 교회사랑기도회가 좋습니다. 이름부터가 좋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물씬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이름도 물론 좋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 교회사랑기도회는 내 교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예요. 내 교회라는 단어, 너무나 따뜻한 단어인데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사랑의 가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사랑 기도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이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전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아니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 목사로서 참 드리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그들의 신앙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확실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작품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가정에서 말씀과는 다른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에 대해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세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왜 보내주시는 거지요? 내가 정말로 준비가 되었나요? 제게 탁월함이 없는데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이거 결코 자랑할 일 아니에요. 상급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하잖아요. 그 사명이 제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들과 우리를 세대의 구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광이 그대로, 아니 더 커져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 성경학교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특별히 저녁 집회 시간이 그러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는 중에 전도사님들, 국장님, 부장님과 함께 저기 부산에 어린이 성령 집회를 잘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다녀오게도 되었어요. 한 달 정도 준비하고 10월 28일로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전센터 4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몇 명이나 올까 제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보다 더 적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에 200명 정도 아이들 오면 그래도 이 시간이 참 뜻깊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선생님과 아이들 450명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리에 다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앞에 나와서 찬양팀 막 율동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강대상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선생님들 몇십 명 뒤에 서 계시고 복도까지 문을 다 열어놓고 의자를 깔아서 거기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갈망하는 이들이 정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날 제 예수동행 일기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드려지는 어린이 성령 집회였습니다. 집회를 드리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불어 45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을 보며 이들 또한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마음도 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게 세우소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글로리올 6층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벌써 이번 달이면 다섯 번째가 되는데요. 사실 뭐 별 게 없어요. 찬양, 말씀, 기도, 딱 그겁니다. 제가 지난달 예배 영상을 확인하면서 설교를 몇 분 했나 보니까요, 설교를 50분 했더라고요. 네,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 있는데 오늘은 50분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특별합니다. 참 착하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으면서 신기한 게 뭐냐, 아이들이 뭔가 금요일에 오면 기뻐해요. 흥분하는 게 있어요. 얘들도 불금을 아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아이들이 또 오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아이들이 빈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시작하는데 정말로 그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겨지기 원해요. 지난달에는 에스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년 말씀 기도회를 통해 제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에스라 말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지요. 그 시간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무엇이 성전 건축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성전 건축인가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확실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성전 건축이다. 아멘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우리가 지어가야 할 성전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부흥이 성전 건축이다, 그게 내 꿈이다, 제발 내 꿈 좀 이루어달라, 읍소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먼저더라고요. 제 마음의 사명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에스라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것 기억하시지요? 더불어 3장에 보면 조금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 성전의 기초가 다 놓일 때 특별한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요. 크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고백해요.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나이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통곡했대요.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 우리 이거 재연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나팔을 불고 악기팀이 연주를 하고 모두 함께 외쳤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지어가야 할 때입니다. 목사로만, 전도사로만, 선생님으로만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와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세요. 본질상 죄인들인 우리들 모든 세대의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해요. 성전을 지어가기 원합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에 끼워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드는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7장 2장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첫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보았던 영광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다음 세대에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붙들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다음 세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보았던 영광, 주님의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더 큰 영광이 주의 다음 세대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무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와 붙잡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보았던 영광이 다음 세대에 나타내게 하소서. 모든 세대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 세대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붙들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1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습에 부족하지 않게 원수고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귀하게 붙들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 하나님의 시인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두신 것, 그것이 알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의 삶, 주님의 도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강단위로 초청합니다.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계신 분, 자녀들과 함께 올라오세요.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세대의 구분으로만 나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 어린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간절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사랑을 쏟아붓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부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전으로 치어 나갑니다. 다음 세대의 꿈이 성전 것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